너무 추워서 오는 길에 아이폰 배터리가 꺼져버려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회사원입니다. 제가 요즘 영상을 찍으면서 마이크를 이 아이폰을 사면 주는 이 기본 이어폰으로 녹음을 했었는데요, 이번에 이 핀 마이크랑 카메라에 연결하는 지향성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. 뭐 개봉기 뭐 이런 건 안 궁금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아이폰 이어폰과 핀 마이크 그리고 지향성 마이크 세 가지의 마이크 음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을 계속 하면서 마이크만 영상에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마이크를 구입한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이어폰이 좀 짧아서 다방면에서 구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이크들을 구입을 했는데 모델명이 보야사의 핀마이크 BY-M1 그리고 지향성 마이크 BY-MM1을 구입을 했습니다. 사실 사기 전에 검색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그 로데사의 마이크가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가격대가 좀 핀마이크가 거의 8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 지향성 마이크도 거의 7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야의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최저가가, 이 핀마이크는 인터넷 최저가가 한 12,000원 정도 했었고 지향성 마이크는 한 25,000원 정도 됐습니다. 처음에는 마이크까지 구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주행 중에 이어폰이 계속 옷에 쓸려가지고 그리고 카메라를 좀 멀리 이렇게 구도를 잡으니까는 이어폰 선이 좀 짧기도 하고 해서 고민 끝에 최대한 가성비로 가자라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실내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바람 소리와 야외 소리까지 합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밖으로 나왔습니다. 너무 춥네요. 너무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유튜버 분들 보면 이렇게 밖에서도 카메라 보고 말 잘 하시던데 사람이 없는데도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.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 없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거 지금은 지향성 마이크로 바꿔 꼈습니다. 지향성 마이크가 이 핀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로 알고 있고요, 이 BY-MM1은 지향성 마이크인데 지향성 마이크는 전방에 있는 소리를 단일 지향성으로, 그러니까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마이크고요, 콘덴서 마이크는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는 마이크를 다 전부 담는 그런 마이크입니다.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네요. 지금 너무 추워서 이번엔 이 지향성 마이크를 두고 좀 먼 곳에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. 지금은 마이크를 두고 조금 떨어져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떨어져 볼게요. 지금 거리가 한 2m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? 뭐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. 잘 들리시나요? 저번에도 그 카메라 비교 촬영하면서 아이폰하고 캠코더랑 DSLR 그 카메라 비교 촬영을 하러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너무 추워서 오는 길에 아이폰 배터리가 꺼져버려서 집에 충전하러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촬영하는데 결국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 한 1분 정도 찍으려고 한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.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. 이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팔 아프네요. 지금 다이소에서 산 한 3,000원 정도 하는 삼각대 카메라를 끼우고 있는데 자꾸 고개가 꺾이려고 그래가지고 거의 삼각대가 아니라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은 화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리도 화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화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참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안 좋으면은 좀 영상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이폰 이어폰으로 촬영을 할 때 이 옷깃에 자꾸 이렇게 쓸려가지고 쓸리는 소리가 자꾸 영상에 들어가더라고요.
그래서 이 이어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그 옷소리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드러운 옷이면 좀 상관없는데 이렇게 지퍼가 달렸거나 그러면 긁히는 소리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. 지금 너무 추워서 카메라 배터리가 곧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. 이제 들어가서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. 자꾸 사람이 지나가면 소심해지네요. 너무 추웠어요.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? 저번 영상에서 제가 카메라 살 필요 없다, 그냥 스마트폰이면 충분히 유튜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소리 부분도 같은 생각입니다. 이 핀 마이크, 뭐 지향성 마이크 물론 있으면 좋지만 굳이 어떤 특별한 촬영 환경이 아니라면, 그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이 이어폰 마이크 소리도 충분히 잘 들리시죠? 초반에 이런 유튜브에 투자가 어려울 때는 이 이어폰 마이크로도 충분히 영상을,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